안녕하세요. 재질버프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이브 에즈를 기능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브 에즈 기능은 사실 뭐 까다롭다기보다는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아서 이전 시간에 이제 UI를 좀 만들었던 내용들에 비해서 좀더 많은 좀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런 이렇게 창이 뜨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도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근데 이 창이 뜨는 것에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저장을 한번 하잖아요. 여기다 제가 테스트라고 한번 저장할게요. 테스트를 저장하면은 그때부터 저장 눌러도 저장이 안 떠요. 그리고 열기를 한 경우에도 열기를 딱 했잖아요, 한번. 그럼 저장을 눌러도 이 탐색기가 안 뜹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어때요? 항상 탐색기가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별하게 나눠 부좀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trl Shift S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탐색기가 뜨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Ctrl S인 경우에는 바로 저장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함께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의 어떤 요구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카피 파스 한 다음에 일단 카피 파스를 먼저 하고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역 슬래시 앞에 역 슬래시 뒤에 역 슬래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능의 분리예요. 왜냐면은 전 시간에 우리가 오픈 펑션이라고 해서 이 오픈되는 펑션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나눴는데 사실 이 안에 있는 이 세이브 에즈랑 세이브는 이 같은 루틴을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같은 루틴이 계속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나눠서 다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 세이브 기능만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세이브 파일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선언할 거고요. 뒤에다가도 def open 파일이라고 해서 기능을 일부러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픈을 꼭 저걸로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셀프에다가 fname이라고 해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또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 세이브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는 요게 세이브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들여쓰기는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맞춰주고 그리고 fname은 fname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열이 아니고 이 파일 네임만 딱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def open 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픈되는 내용을 적어줘야겠죠. 여기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게 아마 들여쓰기도 이게 단축키가 있을 건데 그냥 할게요. 또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찾고 또 까먹기도 해요. 제가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파일 해서 여기다가는 fname을 이렇게 넘겨주고 그럼 코드가 이제 여기서는 딱 간결해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 요 부분이 따로 생긴 거고, 오픈 파일 한 다음에 fname 넘기면은 여기는 이제 배열이 아니고 스트링으로 넘어올 거니까 정리를 좀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def 하고, 여기도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세이브 파일을 가져와서, 세이브 파일을 이렇게 fname으로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셀프 점 앞에 붙여줘야 이게 이제 그 클래스 내부에서 이 파일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 기능을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나눠줬으니까 이 기능이 일단 잘 동작되는지부터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 눌러주시고 네, 뜨면은 네, 파일 세이브 눌렀을 때창 떠야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떴죠?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은 열기가 이렇게 떠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오케이. 잘된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def
save as라는 별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save as 펑션을 이렇게 뒤에 붙일게요. 그래서 얘는 save as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save as는 항상 이 창이 뜨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항상 뜨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 이 save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save 펑션이 어떤 파일을 열고 있을 때는 뭐예요? 열고 있을 때는 그곳에 그냥 그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들은 보통 이렇게 여기서 사용되는 init에서 사용되는 펑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면은 셀프에 지금 opened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처음에 이제 false로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처럼 전체 함수에서 같이 사용할 그런 애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opened라고 이제 하나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오픈 됐으면은 오픈된 파일의 경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일 파스라고 해서 이거는 처음에는 좀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비워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세이브를 할 때 만약에 오픈드가 되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픈드가 되어 있다라면 세이브 파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이브 파일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파일에다가, 여기도 셀프가 붙어야겠네요. 기존에 있던 파일 파스에다가 요 파일 쓰죠? 요 파스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임을 그대로 넘겨주면은 얘는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거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픈이 된 적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저장이 돼요? 네, 이제 좀 어려워지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노트패드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떠야 되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이 된 경우에는 이걸 진행하고, 오픈이 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예, 그렇게 세팅을 해준 거예요. 만약 이게 내가 요거보다도 더 간결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self.saveAsFunction 이렇게 넘겨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정리가 됐고요. 오픈이 됐을 때는 이거 이제 오픈이 true로 바뀌어야 되니까 오픈 펑션에는 또 뭐 해줘야 돼요? 네, 오픈이 딱 됐을 때는 이 파일을 오픈이 됐을 때, 여기 있네요. 오픈이 됐을 때, 오픈이 돼서 정상적으로 파일을 가져오고 이거를 텍스트의 세팅까지 다 됐으면은 그때 오픈들을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true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장을 이제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경로는 어디겠어요? 경로는 fname이겠죠? fname. 그래서 fname을 어디다 넣어주면 되냐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이 파일이 이제 함수가 좀 많아지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기능들은 이제 열었을 때와 안 열었을 때 이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열린 경우, 이 파일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true로 바꿔줘야 되고, 만약에 열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 될 때는 false, 만약에 파일을 연 적이 있다라면 true로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에 대한 파스는 fname으로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바로 그냥 파일이 열려있는 경우 여기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파스라는 별도의 변수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save 할 때도 어떻게 돼요? save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뜨지만 한번 세이브를 한 다음부터는 오픈이 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이 된 효과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이 세이브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어때요? 네, FNAME이 여기 저장이 되니까 오픈이 된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클로즈 뭐 이런 거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false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거든요. 한번더 점검해 볼까요? open function이 들어오면은 오픈을 할 때는 항상 이 경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로를 가져오고 fname을 한 다음에 fname 넘겨주고 open 파일을 하면은 opened의 true를 세팅해 주고 그 경로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save function, save as function이 더 간단하니까 save as function 먼저 볼게요. save as function은 항상 탐색기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save 하면 되고요. 그리고 save function이 여기서는 두 갈래로 갈리죠. 오픈이 된 경우와 오픈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고요. 오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save as function처럼 행동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탐색기가 뜨는 경우죠. 그리고 만약에 오픈이 되었다라면 save fi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opened file path를 바로 호출하면 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재생 눌러주면은 나오고요. 여기다가 그냥 이제 중요한 걸 빼먹었다. 네, save as function을 세팅을 안 해줬네요. 그죠? save.save as function.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메뉴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메뉴도 있어야 save as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ction save as가 필요합니다. action save as는 디자이너에서 수정할 수 있죠. 디자이너 가서 열기.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저는 파이썬에 들어와서 save as를 열고 UI를 열면은 여기 없는 새로운 애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안 적힙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주고 여기다가 파일 여기 이름 추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엔터 됐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액션에 대한 이름은 액션 언더바 세이브 에즈라고 정해주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 나간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 빼먹었네. 컨트롤 시프트 S가 없죠? 단축키가 없어요. 자, 단축키도 하나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쇼트컷 여기 있다. 컨트롤 시프트 S.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저장. 아이고 다시. 이게 초기화 버튼입니다. 이렇게 저장. 아이고 다시. 저장하기 힘드네요. 그냥 컨트롤 시프트 S 세팅된 거 보고 저장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재실행. 그러면 이제 파일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까지 생겼고요. 제가 여기다 아무 내용이나 입력하고 세이브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바탕화면에다가 지금 저장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떴지만 저장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해볼게요. 내용 변경하고 저장 누르면은 네, 그냥 저장이 되죠. 바로 그냥 저장됩니다. 바로 로그가 뜨죠. 그리고 이게 아닌 경우도 있죠. 한번 껐다 켤게요. 이번에는 열기를 하는 경우에 열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열기를 아무거나 파일인을 열고 그리고 내용 바꾸고 저장을 눌러도 안 뜨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열기를 한 다음에 저장한 경우와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한 경우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만 나왔습니다. 당연히 누르면은 탐색기가 뜨고 여기다 저장을 하면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매우 어려운 네. 왜냐면 로직이 이제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급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에게 좀더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내용이 이제 보면은 레이아웃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레이아웃 짜는 것보다는 안에 기능을 얼마나 사용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굉장히 간단한 이 윈도우의 메모장을 따라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한번 같이 구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구현해 보시고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혹시 이제 잘 모르시겠다고 싶으시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